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 오늘은 장기렌트 리스 승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과 연체 없이 꾸준한 월 납입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생각보다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승계란 바로 강한 위약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타인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리스와 장기렌트의 현재 조건과 상황 그대로 타인에게 인계하는 방법입니다.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직접 승계자를 찾는 방법과 승계 전문 업체를 통해 승계자를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직접 승계자를 찾고 싶다면 오프라인으로 승계 받고 싶은 승계자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빠르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하거나 찾아보는 방법으로 일부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상황에 맞으면서 원하는 승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낮은 편으로 충분한 승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승계자를 찾는다면 가장 전문적으로 상황에 맞춰 승계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승계 차량 등록자와 신청자가 전문업체에 등록하고 연결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개입해서 승계자를 찾아주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고 승계협의 과정을 유연하고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승계자를 충분히 찾아보고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생각보다 시간의 지체가 많이 된다면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승계자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렌트 리스 승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이었습니다.